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겉으로 탐욕과 사악함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에 담긴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을 베풀으라고 하십니다. 내 속을 깨끗이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 질책받은 바리사이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치장하려는 걸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수하신 이를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을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도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자며 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 잡으셨다. 그런데 잡수시기 전에 먼저 식지 않으신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가 놀라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네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속은 착지와 사악으로 가득 차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아서 속에 담긴 것으로 자신을 베푸시오. 보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라고 명하신 주님께 우리의 청을 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정치인들이 국민 모두를 위한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들이 바치는 기도와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또한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던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히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영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